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10월 11일.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한번 하면서 시작하죠. 자, 난 할 수 있다. 화이팅. 난 잘 될 거다. 화이팅. 예요. 자,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네 번째 부산 강연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짜리 필살기 한번 훑어보고, 주식 기초 다지는데 무리 없다 생각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방송 안내 링크되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자, 해외시장 전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0.57% 상승, 나스닥 0.60% 상승, 반도체 지수 0.97% 상승, 독일 0.58% 상승. 자, 상해 종합지수도 일주일 정도의 휴장 이후에 시장 변동성 상당히 심했는데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미중 간에 상당한 마찰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반등한다는 것은요, 0.78 반등했거든요. 현재 미중 간의 마찰을 중국은 크게 현재 우려하고는 있지 않다, 그렇게 주가가 보여줍니다. 자, 니케이도 0.45% 상승. 자, 오늘 마감한 야간 선물옵션 시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0.85% 상승. 자, 어저께 옵션 만기일이어서 우리나라 시장은 장중에 반등 시현하다가 막판에 옵션 연계 물량 때문에 좀 빠졌어요. 자, 첫 번째 새롭게 시작하는 옵션, 콜 옵션 18%에서 한 20% 정도 상승. 자, 풋 옵션 14%에서 20% 정도 하락. 자, 외국인은 943계약 매수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보자면요,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0.14% 다우존스 선물 지금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21% 상승 중입니다. 자, 미국이 화웨이 규제를 완화하겠다, 민감하지 않는 부분은 거래도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류허 부총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겠다, 그런 트윗 때문에 상당히 미국 시장 전일 반등 하는데 역할을 했고요. 중국은 날선 대립을 하면서도 농산물 지속적으로 꾸준히 더 사주고 있다는 게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이번에는 스몰 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미국이 10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관세 연기된 부분, 그리고 12월 15일로 연기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 조치 하면서 중국과 또 미중 간의 환율 협정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예전에 협의할 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스몰 딜 체결할 때 미중 간의 환율, 중국이 자꾸 환율 올리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자, 그 부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다 체결하는 빅딜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을 거거든요. 뭔가 하면 지적 재산권 도용이라든지 불법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총망라하는 빅딜을 원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스몰딜이라도 조금 체결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고위급 회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발표하는지는 좀 챙겨봐야 되겠고요. 자, 터키가 시리아 반군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 시위대 아직까지 격렬하게 시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NBA 구단주가 그죠? 홍콩 시위 찬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바로 NBA 관련 물품 판매 중지, 그리고 TV 생중계 금지 해버리는 강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중국이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우리 당해봤잖아요. 그죠? 사드 배치했다가 얼마나 큰 경제적인 손실을 봤습니까? 한마디만 딱 할게요. 사드 사실 우리를 위한 거 아니거든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장치 아닙니까? 우리나라
방어하기 위한 거 아니라고요. 고고도가 뭔가면 저기 높은 대기권까지 쏘아 올려가지고 멀리 보내기 위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게 사드입니다. 아니, 코앞에 3,400km 안에 붙어 있는데 고고도 뭐 하려 합니까? 그냥 쏘아버리면 우리나라 공격하려면 다 되는데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 아, 상당히 우리가, 미국의 힘에 밀려가지고 사드 배치를 했죠. 누구를 견제하기 위함입니까? 당연하죠. 중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한령이라서 참, 한국, 한류, 그죠? 컨텐츠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국에 진출 많이 해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했는데 큰 고통을 받고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시리아 반군 공격에 빌미를 제공했다 하거든요. 자, 시리아 반군, 이슬람 쪽에 그 반군들을 타격할 때 미군에 도움을 준 반군이 시리아 반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터키가 공격하기 좋게 싹 빼줬습니다. 그 지역에서 미군이 그러면서 바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의 동맹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뉴스를 보낸 것을 봤거든요. 자, 남북 간에 관련돼 있는 북한 관련된 것도 대한민국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생존님, 태환님, 필승님, 큐리, 원님, 광진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게, 이 우주가 생존해 나가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약육강식. 조금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힘 없고 돈 없으면 그냥 당하는 것이 이 전 우주에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동시효과 지금 현재 현재 크게 상승합니다. 코스피 1.4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코스닥 0.4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60일선인 2012까지 양호하게 조정받았다 이겁니다. 20일 상승했고요. 10일 정도 조정받는 권역 안에서 적당히 조정받으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했고, 오늘 상승한다면 그 논리도 틀리지 않았어요. 일단 자, 날짜 27일 동안의 하락도 매치됐다, 그죠? 여기서 반등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010과 20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2050을 강하게 뚫으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야 됩니다. 전일처럼 기관 외국인이 현물에서 쌍끌이 매도 넣으면 좋지 않은데 선물은 장막판에 확 들어올렸습니다. 6,0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면서 밑으로 처지게 만들다가 완전 속사포랩이죠. 시간 없어서 그래요. 막판에 2,000개 가까이 확 끌어당기면서 선물을 끌어당겼거든요. 요거는 옵션 만기 연계 물량이다. 어저께 삼성전자가 잘 가다가 막판에 확 밀렸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너무 빠릅니까? 자, 포트폴리오 빨개요. 빨개. 전부 빨개. 예야. 그죠?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기아차, 현대 엘리베이, 셀트리온, 버리고 싶은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홀딩한다 그랬습니다. 자, 빠르게. 전일 수급 상황만 체크할게요. 전일 SK하이닉스 외국계 기관 매수세 유입됐고요.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세 유입. 기아차는 쌍끌이 매도. 카카오 쌍끌이 매수. 현대 엘리베이 쌍끌이 매도.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면서 현재 포트폴리오 양호하다 생각합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 강연회인데요. 미희님, 그 철도 밥 한다는데 지장 없는가 모르겠어요. 거의 뭐 KTX나 SRX 이런 것은 운행이 거의 하지 싶어요. 그죠? 운행률 80% 이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완행열차 이런 쪽으로 아마 조금 운행 차질이 있어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 드는데, 날짜가 또 해필 그렇게 됩니까? 그죠? 편안하게 좀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 잘 오셔야 좋은데, 그죠? 멀리서 오시는데. 자, 삼성전자 1% 상승 출발. 하이닉스 안 던진다 그랬어요. 1%
상승. 자, 카카오 여기 위로 뚫으면 갑니다. 카카오 상승 출발. 기아차 상승 출발. 셀트리온 약간 밀리고 있으나 17만 7천 원권대 여기 안 밀리면 no problem. 여기 깨고 내려가면 조금 축소할 뿐 축소하시고 좀더 길게 들고 가고 싶다. 일봉상에 5일선 안 깨면 홀딩. 셀트리온이 좀갈것 같은 느낌 자꾸 들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위로 더좀갈것 같다는 느낌 듭니다. 자, 현재 코스피 1% 상승 출발, 코스닥 0.54% 상승 출발, 양호. 자, 부산 경남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닥터K 강연합니다. 부산에 사니까 부산에 잘안 하거든요. 시간 내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 가면 있어요. 부산, 경남, 그죠? 서울, 경기에서도 오십니다. 같이 있는 시간 되도록 많이 준비했습니다. 밤을 샜어요, 어제도. 좀 많이 피곤해요, 지금. 자, 지금 색깔 바뀌는 것은 유료 채팅방에 아침, 시향, 날려드리는 중입니다. 자, 갭 상승 출발, 양호. 양대 시장 다 양호입니다. 전일 옵션 만기일 영향이 좀 있었어요. 일단 코스피 기관 예금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선물은 청계약 매도. 갭 상승 출발. 자, 강하게 안 밀려야 돼요. 2050 사수해야 됩니다. 그죠? 기관 예금 쌍끌이 들어오면 좋다 그랬습니다. 야. 자, 그렇다면 닥터키 포트폴리오. 그죠? 업종 대표주, 시총 상위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시장과 같이 궤를 하는 겁니다. 자, 근상님, 빈츠님, 수현님, 미희님 다 반갑고요. 최근에는 그죠? 실시간 방송을 타이트하게 좀 들어와 들으시는 것 같고 녹화 방송 잘안 들으시는 것 같아. 녹방도 중간에 집중 안 돼서 그냥 흘러간 이야기 중에 또 한번 새겨 볼 이야기 있을 수 있으니까 녹방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아시겠죠? 이거 우리 팀원한테 여기서 밀리면 청산하고 여기서 사놓으라 그랬거든. 이거 퍼펙트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게 분봉 매매의 진수예요. 그죠? 자, 바이오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뻘겋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상승. 전일 낙폭 좀 있었던 현대차, 기아차 반등 시도 중. 그리고 조선주가 등락을 거듭하기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선주 좀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조선주가 업황 턴 어라운드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는 것도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 자, 건설주도 비교적 상승. 자, 전방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웅진코웨이가 넷마블이 인수전 가담한다는 소식 때문입니까? 14% 상승 중이고요. 화장품 면세점 좀 출렁거렸는데 다시 반등. 남북경협 1%대 상승 출발.
자, no problem. 자, 오늘 기가 내고 그냥 시원하게 쌍끌이 매수세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KMW. 미희님, 그 앞에 잘못 적은 거 잘못 읽으면 진짜 큰일 나겠어. 방송 사고 나겠어요, 그죠? 저, 아침입니다. 그죠? 우리 다 성인이니까 그 정도는, 그죠? 유머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저, 아침입니다. 콜라. 아유, 나 미치겠다, 진짜. 닥터케 약간 B급 감성을 가졌어요. 예. 아침부터 그럼 곤란하죠. 아이고. 아, 말해놓고 나한테 진짜 웃긴다. 자, 셀트리온 갈것 같다는 느낌 자꾸 들어요. 셀트리온. 요 큐리 플러스겠네. 17만 8천원 맞지? 셀트리온 갈것 같아 느낌에. 야, 주식을 느낌으로 하냐? 다른 거다 준비되어 있고 난 다음에 느낌도 포함되는 겁니다. 안 가면 대응하면 되고요. 17만 7천 여기 밑에 깨지면 좀 줄여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카카오 이거 뚫을 것 같거든요. 홀딩합니다. 이거 짭 끌었거든요. 이거. 그죠? 자, 나머지 포트폴리오 비교적 양호입니다.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밤을 거의 샜더니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지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막 자료 준비하고 뭐 여러분들 보내드릴 뉴스 검색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좀 많이 그냥 날을 새버렸습니다. 일찍 깨가지고. 자, 환율 양호. 자,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협정으로 인해서 강달러 지속하던 부분들 약간 약달러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도 그렇고요. 엔화는 조금 다르다 생각합니다만 엔화는 워낙 또 밑에 처져 있으니까요. 좀 그렇습니다만 유로도 약간 처지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도 약간 처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죠? 환율 좀 내려가기를. 그죠? 강달러가 너무 오래 기조가 유지되면 제조업에 안 좋다. 그죠? 볼멘 소리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큐리 본전 와서 뭐하러 반을 파냐? 응? 깨지면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분명히. 그럼 홀딩을 잘해야 돼. 홀딩을. 반 팔았으면 돈 있겠네? 돈 있지? 이걸 사야 되는데 이평선 위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너 기아차 갖고 있고 하이닉스 갖고 있잖아 맞지? 기아차가 이 낙폭 과대단 말이지. 1% 올랐고 기아차 반 그리고 하이닉스 반사 지금 그냥 적당히 사. 기아차 반 사고 하이닉스 반사 그냥. 시장이 위로 올라가면 조금 흔들흔들해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높다. 너 바쁘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사 여기서. 우리 인원들 돈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돈 없을 거야 다 풀베팅 돼가지고.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죠? 조금, 그죠? 난항을, 포트폴리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 어제 사면 좋지 않았냐? 더 빠지면 어떻게 하는데?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렇게 저점에 사면 좋지 않냐?
톱받침은 어떡하는데? 시장이 안정되는 거 봐야 돼. 어저께 시장이 별로였거든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두번 누르면 좋아요 앞에 거 눌러 놓은 거 지워집니다.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실시간 채팅 있죠? 오른쪽 중간에 꼽혀 누르고 안 보이면 좋아요 누르는 거안 보이면요. 그거 꼽혀 누르면 좋아요 보입니다. 누르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으로 복귀하시면 돼요. 실시. 자, 그리고 방송 내용 괜찮다. 많이 도움된다 하시면 채팅하는데 옆에 S자 표시 있죠? 아프리카 TV의 별풍선하고 똑같습니다. 닥터케에게 공식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슈퍼챗으로 해주시면 또 닥터케 힘나겠죠? 돈이 있는 분인데 아무도 답 없어. 처음부터 거의 풀베팅인 거 알고 있거든. 아휴. 야, 바이오가 미친 모처럼 날때요. 그죠? 참 빠지기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빠지기도 많이 빠졌거든요. 셀트리온이 38만원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거의 딱 반토막 났어. 거의 딱 반토막. 그죠? 18만원 아닙니까, 지금. 그죠? 최고점 기준으로. 19만원이 딱 반토막 아닙니까? 그만큼 조정을 오랜 기간 받았어요. 이제 돌아설 때도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두 달 전하고 이야기가 또 다르죠? 그만큼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돌아서니까.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하던 것. 이제 사도 된다, 사도 된다. 중장기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여기 바이오 쪽 한번 돌려볼게요. 자, 길게 놓고 볼게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돌아서죠? 셀케 돌아서죠? 셀제 돌아서죠? 휴젤 돌아섰고, HLB 날랐고, 메지온 날랐고, 신라젠 바닥에서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돌파가 아니라 돌아서는 시도, 헬릭 스미스도 그렇고요. 자, 비교적 위에 상단에 있는 종목들 돌아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 이제는 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셀트리온만 팝니다. 딴거안 해요. 셀트리온만 팔 겁니다. 자, 여기 저항권에 왔습니다.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241의 저항권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왔어요. 18만 2천원 정도 목표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세게 안 밀리면 돼. 세게 안 밀리면 겁나가지고 많이 던질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페이크 주는 척 하다가 확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잘해요. 셀트리온 오일선만 안 깨면 홀딩 가능하다. 한 17만 7천원 정도 선만 안 무너뜨리면 좀 들고 가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만 돌파, 121만 돌파하면 6만 2천원, 3천원권도 갈수 있어 보인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빠르게 우리 포트폴리오, 그러면 외국인 수급 어떻게 되는지 보자면, 하이닉스는 외국인 약간 매도, 하이닉스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어요. 여기 위로 돌파를 강하게 좀 해야 수익이 그래도 좀 나면서 마무리하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 전고점 인근인 83,700원, 84,000원권 정도 노리고 갈 겁니다. 일단 그러면 튕겨 내려올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청산할 거예요. 거의 다 청산할 겁니다. 내려오면 여기 21권에서 살 겁니다. 삼성전자가 훨씬 세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좀 사들어오잖아. 그죠? 기아차, 이 기아차 시원찮아.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기아차가 이렇게 하단으로 빠져야 될 이유가 잘 없는데. 분명히 실적 괜찮게 나올 거거든요. 환율 효과 때문에. 그리고 셀토스입니까? 그것도 인기 있고. 모하비 신모델. 그것도 지금 예약 물량이 2주 만에 작년치 물량이 다 수주돼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죠? 하, 참, 이해가 잘안 돼. 한번 흔들긴가? 흔들기 치고는 너무 많이 빼는데? 그죠? 반등 나와야 됩니다. 카카오는, 그냥 흔한 인터넷 회사 아니에요. 그죠? 핀테크 진출, 증권사 진출, 그 다음에 인터넷 뱅크는 벌써, 진행 중, 게임 회사도 자회사 갖고 있고요. 블록체인 자회사 설립했고요.
자, 택시 회사 뭐 등등등등 전방위적으로 이제 사업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인프라는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핸드폰 가진 사람들 중에 카카오톡 안 깔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죠? 한 4천만 명이 가입자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갖고 있다 이거지. 그죠? 자, 다 깔아놓고 이제 줍줍줍 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광고도 게재해가지고 점점점점 광고 수주 많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현대엘리베이. 자, 외국계에 슬슬 사들어온 데도 있어요. 이거 뭐야? 희한하죠, 그죠? 폭락 이후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옆으로 기고 있어요. 홀딩합니다. 홀딩합니다. 아, 먹고 잘 팔았는데, 그죠? 다시 사는 게 이게 완전 적당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확 두들 맞으니까, 아, 손을 못 썼어요. 저게 최근 중에 가장 뼈 아픈 상황입니다. 아이고, 시장은 또갭 상승 이후에 지키지 못하고 밀리고 있어요. 자, 여기 2045까지 밀렸는데, 여기 잘 지켜내야 돼요. 반등해야 됩니다. 자, 누가 밀었다? 외국인이 밀었네, 선물로. 선물로 3천 몇백 계약입니까? 3천 한 100계약 정도 확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시장 밀려요. 주식 쌍첩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 시장 외국인 선물이 98% 이상 좌지우지예요. 갖고 놀아요, 그냥. 저, 여기 전고점 돌파된 부위. 갭 상승했기 때문에 여긴 지지할 가능성 높은데, 만약에 밀려도 2040은 지키내야 되고, 지킬 가능성 높아요. 그죠? 자, 코스닥도 그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코스닥이 좀더 좋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코스피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하고, 코스닥이 여기서 여기까지 강하게 가면 제 이야기 안 틀리는 겁니다. 일단 그때는 인정했어요. 그때는 인정했는데, 한 일주일이나 보름 이내에 코스닥이 저기 위에 먼저 가 있으면 제 이야기 안 틀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LG 이노텍 어저께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사넣으라 그랬거든요. 대박 아닙니까? 그죠? 3%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분봉매매 진수예요. 그죠? 이거 보입니까? 너스님 어저께 이노텍 분봉매매 실수했어요. 여기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했으면 3% 그냥 먹어가는 겁니다. 그죠? 참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챙겨내서 다행인데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구자리예요. 구자리. 챙겨내고 다시 사놓으면 그냥 3% 그냥 먹어내는 겁니다. 그게 분봉매매입니다. 분봉매매. 야, 카카오 참 지저분해.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한번 붕 띄우면 어디 덧나나? 아이고. 안 팔아요. 안 팝니다. 들어갈 겁니다, 저거. 키아차가 영시원 찼네. 물량 확보를 좀 했나? 아니면 그 전에 IT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시장 나쁠 때 강세였거든요. 이제는 자금의 집행을 골고루 하는 것 같아요.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 집중되고 자동차 쪽에 좀 집중했다면 그리고 5G
지금 상황 보니까 골고루 다 인덱스 마냥 그죠?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패시브 자금이라면 그죠? 지수 연동되는 단기성 자금 말고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금. 지금 왜냐하면 이제 옆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기아차에 들어오던 물량들이 조금 힘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시원찮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패턴 하나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강하게 올라갔는데 분봉해서 그죠? 이 전고점 인근이거든요. 여기서 안 밀리면 홀딩 싹 밀리잖아요. 3분의 1 던지고 그죠? 여기 오면 다시 사놓고 하면 돼요. 3분의 1 던지는데 더 쳐진 다음에 3분의 2까지 던지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3분의 1 다시 돌았을 때 또 사놓고 그렇게 하면 분봉 매매하면 더블로 먹는 겁니다. 더블로 익혀 놓으세요. 이런 거. 닥터키 주특기가 그거예요. 분봉 매매. 그죠? 시장이 시원찮아가지고 요새 파다닥 거리지를 못하네. 아유. 자, 현대 엘리베이.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현대 엘리베이 가지고 계신 분 있다. 조금 추가해도 괜찮다. 말씀드릴게요. 좀 물려 있잖아요. 그죠? 추가 가능합니다. 야. 겨쳐 조금 신기하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조회수가 최근에 한 컨텐츠당 뭐 100조에 이렇게 밖에 안 올라와요. 물론 제가 방송을 하루에 두 개 정도 하는 적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습니까만 실시간까지 치면 조회수가 한 600조에 이 정도 되긴 한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댓글 남기는 분만이라도 남겨보십시오. 그냥 예를 들면 방송시간 좀 긴 것 같다, 돌려볼 때 조금 부담스럽다 내지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냥 그걸 옴부즈맨이라 그럽니까? 어쨌든 모니터 요원이라 생각하고 제가 꽃같게 안 받아들일 테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줘보십시오. 뭐 너무 어렵다든지 아니면 너무 경박스럽다든지 그죠? 아침 생방송이 1시간이니까 좀 긴 느낌도 있고요. 그죠? 제목 자체에서 말 그대로 진짜 사람들 호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적다 보니까 마케팅 측면에서도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한 건 맞아요. 예를 들면 그날 상한가 뜨는 종목이라든지 막 이슈 되는 이야기만 위에 딱 타이틀 달면 아무래도 검색이 용이하거든요. 아, 그 모르는 거 아닙니다. 헬릭 스미스 뭐 신라젠 나릅니다 해놓고 안에 방송 내용에는 한마디밖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그죠? 사람들 호객 행위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10분만 투자하면 뭐 초고수 되는 기법 알려드립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는 이야기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낚시입니다. 낚시. 그렇게는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 보시면 또 힘 빠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새벽에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좀 보실까? 그죠? 주식 접고 먹방 할까요? 먹방?
자신 있는데. 참, 먹방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죠? 열받아서 그런 겁니다. 짜장면 먹는 방송도 몇십만 조에 넣었는데 짜장면 먹는 방송보다 못합니까? 잠깐 모니터 하는 게 지금 멈췄는데 핸드폰을 빨리 봐야지. 핸드폰은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왜 오프라인 됐지? 하셀님, 제가 그 틀린 거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거 좋죠. 이제 되는 것 같네. 방송 잠깐 끊겼어요. 체크.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뭐가 자신 있는가 하면요, 거짓되지 않거든요.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좀 까불대는 건 있습니다. 솔직히 재밌게 하려고 또 성격이 또 좀 그런 면도 있어서 좀 그렇다고 진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재밌게 하는 거지, 유머가 있는 거지, 진지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사랑 좀 해주십시오. 자, 셀티룸 갈 것 같다 그랬어. 분명히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셀티룸 갈 것 같다고 자꾸 느낌 들어. 그죠? 지금 저항권이거든요. 이 저항권인데 이거 뚫을 것 같은 느낌 자꾸 들어요, 이상하게. 사실 여러분들 보기 좋게, 그죠? 좀 편집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자, 코스닥은 대번 크게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270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볼게요. 일단 강세 출발. 일봉 한번 딱 보여드리고 분봉으로 바꿔주는 이 센스, 그죠? 닥터케이 상당히 세심한 사람이에요, 그죠? 야, 셀트리온 간다, 야. 필승님, 다행입니다, 그죠? 미인님도 다행이고, 자, 코스피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죠? 여기서 밀고 내려오면 좀 곤란합니다. 한 번에 치고 가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오긴 왔어요. 여기 동그라미 딱 치놨잖아요. 2050, 그죠? 여기가 어딘가 하면 앞전에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우리 강하게 갔으면 안 무너뜨려야 되는데 확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지금 한 번에 못 뛰어넘는 상황. 아까 방송 혹시 끊겼어요? 이거 지금 댓글이 그러니까 저한테 중간에 많이 패스가 됐네. 다시 보니까 이거 제가 중간에 댓글 하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보합까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설마 보합까지 밀리겠어요? 보합은 저기 밑에에요. 0.8 올라가 있습니다. 방송 끊겨서 다시 켰죠. 아까 아이 너 읽어봤어. 생존 있거든. 읽어봤어. 단순히 조회수만 생각하면 깔끔하게 정량이 좋은데 뭐 실전 교육은 따로 하는 게 좋다. 뭐 읽어봤어. 길어서 다안 읽었어. 그렇지, 일부러. 외국인 선물. 선물 패대기 치고 있네요. 그죠? 3600개. 핫셀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긴 거는 트렌드 아님? 맞지? 근데 아침 방송을 뭐 10분만 할순 없잖아. 아침 방송 편집하기엔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종목 분석 방송. 짧게 십몇 분짜리로 한 3개짜리 최근에 올리고 있잖아. 그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종목, 섹터별로 몇 종목씩 이렇게 분석하는 거, 그걸 좀 자주 올리든, 뭐,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 자, 핫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한국경제TV 우연히 보다가 필명을 안 봤어요. 그분 맞는지 모르겠는데, 두리뭉실한? 두리뭉실한
그죠? TV 방송보다 오히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종목 추천한 거 보면 꼭대기에 있는 거 추천하던데, 야, 참 가당치 않은 종목 막 추천하던데. 어저께입니까? 오늘입니까? 동진 세미캠 추천해요. 와, 이거 20몇 프로 올랐거든요. 아니구나. 10몇 프로구나. 이거 눌리기 마련인데, 16만 정도 오면 한번 생각해봐라.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저께인가 추천하더라고요. 어저께인가. 어저께 맞을 거야. 와, 참. 그러니까 물리지 사자마자. 사자마자 물린다니까? 좋은데, 추천을 미리 이런 데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 이만큼 올라가 난 다음에 이제 추천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라디오스타. 그리고 있잖아요. 돌자 들어가는 애 있잖아, 돌자 들어가는 애. 걔가 추천한 거 보면 키도 안 찼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 거를 제가 옛날에 6개월, 유료 회원 받았거든요. 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20년 정도 됐는데. 그 사람 제 선생님이라 안 그럽니다. 왜 밑에 애들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안 합니다. 그 다음, 진짜 선생님 만났어요. 야, 신라젠이 어디더라? 완전 꼬꾸라지는데, 여긴가 보다. 여긴가에서 하더라. 추천을. 바로 꼬꾸라지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기 정도인가 보다. 여기 아니면 여기에 하여튼 꼬꾸라지는데, 하락 추세 초입인데 추천했어. 그것뿐입니까? 파라다이스. 그 돌자 들어가는 애, 걔가 딱한 게, 여긴가 추천했어, 여긴가. 그냥 사자마자 바로 꼬꾸라졌어. 추세를 모르는가? 하락 추세인데 뭐하러 추천을 하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정말. 저도 하다 보면 손실도 봅니다만, 저는 정석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 우상향에. 대형 우량주에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안정성 있게 해야 되지. 바다더미 할줄 몰라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정도면 양호하지. 하나 두들 맞았어요. 지금 현대 엘리베이 하나 두들 맞았는데 기아차도 좀 시원찮은데. 그죠? 먹었어요, 다들. 앞에 기아차하고 하이닉스하고 다한 번씩 먹고 현대 엘리베이도 한번 먹고 두 번째 들어간 게 지금 좀 물려 있습니다. 뭐 사자마자 물리고 이런 거잘 없어요. 그리고 한번더 이야기해 볼까요? 방송에 주임을 출연시키면, 주임이라면 입사 딱 하면 1년 이내 주임 아닙니까? 그죠? 증권사 1년 된 사람 이야기를 과연, 물론 1년 됐다고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저 20년 됐거든요? 실전 매매만, 선물 옵션만 적어도 14년 이상 그 파다닥거리는 거, 아, 잽이나 되겠습니까? 돈 1억 딱 주고 해봐! 이러면 지고 싶은 사람, 지고 싶은 생각 진짜 없어요. 물론, 저도 손실 나고 합니다만, 자기는 손실 안 납니까? 그러면? 그죠? 야, 그걸 아침 방송에, 그죠? 주임을 아침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종목 추천하고 하면, 실전 경험이 얼마나 바탕이 됐겠어요? 주임인데 3년 됐겠습니까? 5년 됐겠냐고요? 말 그대로 이론뿐인 겁니다, 이론. 그러니까 추천하는 게 희한하지, 다 보면. 밑으로 완전 박살나 있는 거, 이런 거막 추천하고 그럽니다. 저는 시장 움직이면 같이 빨갛고요. 빨갛지 않습니까? 시장 움직이면 같이 빨갛고, 시장 안 좋으면 같이 좀 파래요. 그런데 시장 안 좋아도 빨간 경우 많아요. 시장 안 좋아도. 두발 느린 방송. 뭐 미중이 잘 되고 안 되고 영향보다, 그죠? 지금 현재 선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임단협이 지금 아직 체결이 안 됐거든요. 현대차가 무분기로 8년 만에 임단협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하고 기아는 같이 형제 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아차에 우리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집행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자, 안 그래도 강성 노조에다가 자동차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보여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 협상이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다. 애로가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유를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쁠 게 없는데, 여기 시장 안 좋을 때, 그렇게 안 좋을 때도 빠지면 들어올리고, 빠지면 들어올리고 하다가 뛰었는데, 대박 뛰었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먹었거든, 이거. 그리고 끊었어. 다시 들어가가지고 물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굴이 안 좋을 일 없는데, 그죠? 안 좋을 게 없는데, 싶은데, 지금. 환율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도 분명히 좋게 나올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셀토스입니까? 그 차, 인기 있다 그러고, 모하비, 인기 있다 그러고, 미국, 그죠? 에서 지금 평판, 브랜드 평판이 괜찮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나쁘지 않은데, 그죠? 털어내긴가 싶기도 해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달러 내려갑니다. 아까 내려간다 그랬어요. 자, 약간 약달러 기조입니다. 전반적으로. 미중 간에 환율 협정하겠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아까 확인하기로 7.12 위안으로 확인했고, 유로도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좋아요, 우리는. 그죠? 외국계 매수세 더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일단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200원대는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왔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시원찮습니다만, 환율이 좀더 내려가면 별로 나쁘진 않아요. 일단 1번 니케이도 0.710 상승 출발. 전 솔직히 증권사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지 몰라도 이거 실시간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돈을 좀 주더라도. 그러면 우리도 너무 공짜 바라지 말고 수수료를 좀 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옛날에는 사용료 내면 실시간을 보고 뭐 지수 실시간 보고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아차, 근데 던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하면 현대차, 기아차 빼고 뭐 있습니까? 뭐 쌍용차 살까요? 그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실이에요. 현대차, 기아차가 투탑이에요.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의, 그죠? 공동 운명체입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닥터K가 차 50대 가진 사업하고 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닥터K가 차 50대 가진 사업한 사람인데, 그죠? 투잡이지. 주식 방송도 하니까. 그죠? 자, 기아차가 차값 한번 올립니다, 먼저.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현대차 올립니다. 그거 핑퐁처럼 퐁당퐁당 하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그죠? 왜? 한쪽이 싸면 한쪽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약간 텀을 딱 주고 양쪽에 있는 물량 털어냅니다. 어저께 차두대 사야 되는데 영업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요. 차 소진 다 됐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 돈백만 더 주고 사게 생겼는데, 그죠? 자, 다음 모델로 옵니다. 다음 모델. 다음 모델은 가격 올라가거든요. 딱 그러거든요. 당연합니다. 뭐 하나 붙이고 올리고, 뭐 하나 붙이고 올리잖아요. 그죠? 차값 내려간 거 봤습니까?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차 거의 반독점이에요. 반독점. 나머지는 잽도 안 됩니다. 잽이 안 돼요. 특히 영업용은 잽안 돼요. 거의 현대차입니다. 거의 현대차. 자, 코스피가 실실실실 밀리면서 5분봉 21선까지 왔어요. 야, 빠지는데 실실 웃냐?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죠?
좀 올라가려면 좀 시원하게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갭 상승 이만큼 했다가 푹 죽입니다, 또. 그죠? 왜? 여기 뭐 선물 개인이 신나게 사고 있네. 아이고. 콜도 사고 있네. 얼마 안 되지만. 어저께 콜 올랐거든요. 조져야지. 어저께 콜 올랐다고요. 그죠? 밤에. 자, 어저께 얼마 올랐는가? 요 규리 잘 봐. 한20% 올랐다잉. 어제 콜. 왜? 0.85 올랐잖아. 그래서 올랐어. 감 냅두면 되겠냐? 좀 조져야지. 결국은 프리미엄 자꾸 까지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옵션.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프리미엄 빠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뭐 어떻게? 자, 물론 올랐습니다만, 그죠? 여기 기준으로 내렸을 겁니다. 그죠?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 돼, 일단. 자, 여기 등가격. 자, 콜 옵션 기준으로, 코스피 200이 270이니까 같은 가격, 등가격, 행사가, 콜 270도 있고, 풋 270도 있어요. 콜 옵션 270을 매수도 할수 있고, 매도도 할수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주식 기초 강의 204행가 가면 있어요. 보십시오. 아직까지 실현 안 되는, 불가능한 가격. 그런데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 이거 외가격 베팅합니다. 처음에는 외가격 이런데 한 네다섯 칸짜리 위에 베팅합니다. 그러면 콜 여긴 반대. 여기가 외가격입니다. 이미 272.5보다 위에 걸겠다. 콜 270이니까 지금 행사 가능합니다. 내가격 거기까지. 그리고 280 볼게요. 장 초반보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당연하지. 두 말하면 잔소리지. 콜280 이런 거 하거든요. 보세요. 1.8에서 1.3까지 빠졌잖아. 0.5 빠졌으니까 25% 빠졌어요. 그죠? 올랐다가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면 프리미엄 다 빠져요. 누가 매수한다? 주로? 개인이 매수해요. 왜? 대박함 놀리려고. 대박. 그죠? 지금도 10억이죠? 파는 거는 외국인이에요. 그죠? 그럼 10억에 20%로 칩시다. 2억 줘야 돼, 올라가면. 그죠? 외국인이 2억 쳐줘야 돼. 주겠냐고요? 까먹었습니다, 조금 전에. 빼먹었어요, 조금 전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죽는 게 옵션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한번 크게 터질 때가 있으니까 그거 노리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많이 해요. 원래 취지는 선물과 연동해가지고요. 합성 포지션 짤수 있습니다. 상방에 대한 합성 포지션도 짤수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포지션, 양매수 전략, 양매도 전략, 다양하게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당장 딱 필요한 건 그겁니다. 개인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면 그쪽으로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콜에 많이 쏠리면 뭐라고요?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럼 안 가는 겁니다. 그죠? 그쪽으로. 풋에 많이 쏠린다? 빠져야 되거든요?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닥터케이 주식상처 탈출 팁 11, 12입니다. 그냥 1, 20억으로는 잘 그렇게 안 돼요. 어느 순간 100억 들어오고 200억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쪽으로 거의 안 갑니다. 조져놓고 갑니다. 가더라도. 조져놓고. 딱 시간적인 타이밍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개인이 여기 인근에 콜 옵션 200억 샀어요. 그리고 여기 인근인가? 여기 100억인가 샀어. 딱 볼게요. 맞는지 아닌지. 9월 24일 메모해야 돼. 9월 24일, 3, 4일 이렇게 23, 24 그랬을 겁니다. 여기도 그래. 여기 며칠이야? 10월 1일. 딱 볼게요. 개인이 콜 많이 샀는지 안 샀는지. 여기 사자마자 박살 났죠? 사자마자 박살 났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딱 볼게요. 자, 9월 24일. 9월 24일부터 여기 23, 4, 5 해가지고 200억 가까이 샀습니다. 박살. 10월 1일. 10월 1일 100억 샀어? 100억 샀어? 하면서 미쳤다 그랬어요. 박살. 알겠습니까? 안 가요, 그쪽으로.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의야. 개인이 꼭다리 중에 꼭다리인데 200억 콜 사고
여기 단기 저항권인데 100억 사면 안 간다고요. 밑도 조져버린다고요. 그 영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있어요, 조금, 사실은. 저기서는. 100억 조지자고, 200억 조지자고, 큰 자금을, 그것 때문에 저렇게 밀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영향도 있어요. 왜 며칠 안에 200억 버는데 100억 버는데 장난입니까? 90% 가까이 까졌어요. 200억도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80억 버는데 며칠 만에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어려우면 천천히 그냥 들으십시오. 그죠? 나중에 자꾸 반복하는 게 닥터케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나중에 이해될 겁니다. 더 간단히 개인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옵션 쪽으로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좀 전에 했던 이야기와 반복으로 크게다가 선물 포지션. 그죠? 최근에 그거 안 본 지 상당히 됐는데 뭔가 하면 이거예요. 별로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사실은 개인은 지금 그죠? 하락에 걸어놨거든요. 선물 하방 걸어놨죠. 옵션도 하방입니다. 그죠? 지수는 반등하려고 하는데. 그죠? 외국인 상방 걸어놨네? 금융투자 상방이네? 그죠? 그러니까, 방향성도 현재는, 개인은 조금, 제 거꾸로 놀고 있다. 그죠? 방향이 지금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요. 사실은. 55대 45 정도로, 그죠? 많이는 점수 못 줘요. 왜냐면 워낙 변동성 심하고 지금 현재가,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확신을 많이 하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2010 안 깨면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 안 깰 가능성 좀 있다, 당장은. 그죠? 미국과 중국 간에, 스몰 딜이라도 넣은다면 위로 2100까지 갈 수 있는 상황 넣는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상황 외국인 선물 4550개 매도 때리면서 추가 상승 막아놓고 있고요. 개인은 선물 2000개 사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코스피는 매수해주고 나머지는 매도 중이다. 약 해외 선물 미국 지금 요새 완전 커플링입니다. 완전 똑같이 놀아요. 최근에. 그죠? 그러니까 해외시장 잘 좀 체크해 보시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시장 어떻게 되는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중국이 추가 상승 넣는다. 우리도 너프라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뭐 포트폴리오 뭐 그만 해요. 그러니까 홀딩할 겁니다. 자 아무래도 10시 반 돼야 뭔가가 또 추가 액션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이 추가로 상승한다든지 미국 선물이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또 살짝 들썩거리는데요. 그러한 상황들 보고 시장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아침 방송에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조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방송 시작할 때라든지, 그죠? 녹화 방송 볼 때 중간에 넣은 광고 반드시 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광고 수입 2,000원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죠? 목 터져라고 하는데. 최저시급이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간에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